오늘은 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사 현장 강의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좀 쉬다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스터디 플래너가 나왔어요. 짜잔! 기적을 만드는 스터디 플래너. 사실 표지에 막 이렇게 선생 얼굴 빠방 이렇게 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막 얼굴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들어가면은 가지고 다니기 싫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표지가 나왔습니다. 엄청 예뻐요. 선생님 구경시켜줄까? 안에 딱 보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편지. 선생님 손글씨로 직접 썼거든요. 이렇게 보면. 읽어볼게요. 짹짹이들의 마음속의 의지와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날의 나를 위해 하루 한번 든든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잘한 일이 없어도 목표를 채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보통의 하루하루가 모여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짹짹이들의 마음속에 의지와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응원하는 마음으로 썼고요. 이 구성을 조금 보면은 다짐을 쓰는 난도 있고, 여러분들 올해의 목표를 쓰는 난도 있고, 합격하면 꼭 하고 싶은 것들도 쓸수 있고, 그리고 연간 계획이 있어요. 연간 계획을 보면은 일단 이번 연도에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고 큰 그림을 보는 게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이 끝나면 이렇게 메모지가 들어가 있어서 메모 파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보냈는지 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한달 계획을 쓰는 난이 있어요. 선생님 오늘 1월 달에 21일이어서 여기부터 지금 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플래너를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받는 순간이 6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6월 달을 넣고 써 나갈 수 있어서 조금 언제 이거를 활용을 하더라도 좋게끔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넘기면은 인강수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난도 있고요. 그 다음을 넘기면 데일리 공부 기록이에요. 오늘 선생님도 이거를 써볼 거거든. 선생님은 스터디 플래너는 아니고 선생님이 실제로 강의를 뭐 찍는 스케줄이라던가 현강 스케줄 그리고 꼭 챙겨야 되는 일정들을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지켜나가는지 관리를 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달의 평가도 있어. 그래서 이번 달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음 달은 어떻게 공부할지. 한 달이 끝날 때마다 메모장도 들어가 있어서 한달 동안 느꼈던 감정이라던가 중요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국가도 역사가 있지만 한 개인에도 역사가 있으니까 나의 역사, 2024년의 첫 페이지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짜란! 엄청나게 예쁜 스티커들이 있어요. 선생님 냥이가 룰루, 댕댕이, 고미가 있는데 다 지금 선생님 근처에 있거든? 댕댕이는 바로 제 아래 있습니다. 꼬리 보이세요? 댕댕아 인사 좀 해줘.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숫자랑 이니셜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할 수 있게끔 인덱스 스티커도 있어서 달마다 이렇게 1월달, 2월달, 3월달 인덱스 스티커로 분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인덱스 스티커인데 수능 디데이 얼마 남았나, 요 내용 중요했다, 날씨 표시도 가끔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강조하는 펜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실 뒤에는 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보고 싶은 말, 오늘도 불태웠다, 효도하자, 정신 차려, 잘했어, 힘내, 가보자고, 공부 푸셨어, 고생했어 오늘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넣어보면서 스스로를 응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스터디 플래너를 펜은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뒤에 보면 여러분들 파운드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재작년쯤인가 영국에 여행 갔을 때 런던에 테이트 모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샀던 거예요. 여기 스티커 사진 보면은 검은색 옷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검은색 옷 입었던 게 런던 가서 이렇게 티를 마시는 곳에 가서 차를 마셨었는데 이때 갔었던 그 여행에서 샀던 볼펜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조카가 뭐 꾸미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같이 영풍문고 가서 쇼핑을 하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왔는데 그때 이것들도 같이 해서 오늘 스터디 플래너를 적어 보려고 해요. 일단 인덱스를 먼저 붙여 볼까 합니다. 1월 달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인
보라색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보라색. 1월에다가 인덱스를 붙여볼게요. 2월달 인덱스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사실 색을 하면 예쁠 것 같긴 한데 더 짙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1, 2월을 붙였습니다. 인덱스로 분류를 해놓고 선생님의 첫 페이지. 첫 페이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첫 페이지에 저도 목표를 적어보겠어요. 선생님 목표는 좋은 강의하기. 너무 대외형 목표 아니냐고요? 그런데 실제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제가 행복하게 강의하고 제가 하는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하기. 세 번째, 사랑하기.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2024년 다지쌤의 목표. 자, 일단 22일. 월요일은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엄청 즐겁게 춤을 추는 곰돌이의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식 일정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월요일에는 일단 오전에는 영어 회화 과외를 하고요. 오후에는 언니네 가족을 만날 생각입니다. 24일은 되게 중요한 날이요. 수요일이잖아요. 새로 신규 조교로 뽑힌 친구들을 얼굴을 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신규 조교 미팅. 그리고 이번 주가 목, 금, 토일이 다 엄청나게 바빠요. 엄청나게 열정적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목요일 날 선생님이 저번 주에 못 찍었던 내신 세계사 동아시아사 강의를 촬영을 해야 됩니다. 촬영은 선생님 핑크색으로 내신 세계사, 동아시아사. 저번 주에 못 찍었어요. 원래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내신 강의를 촬영을 하는데 저번 주에 선생님 가족이 아파가지고 계속 내내 응급실에 일월화 수까지 있느라고 목요일도 사실 응급실을 갔구나. 그렇게 되느라고 금요일날 강의를 못 찍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괜찮아진 상태라 퇴원도 했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강의를 달려봐야죠. 그래서 저번 주에 못했던 거 촬영을 할 거고 26일은 원래대로 또 내신 세계사, 동아시아사 강의를 촬영을 할 거예요. 총 21강 이상의 강의를 찍어야 되는 완전 강의 강행군에 이제 한 주차가 되겠네요. 27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수능 현장 강의가 있는 날이에요. 현장 강의로 하루가 온종일 채워지는 날. 그리고 28일은 요번에 올해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는데 수능 한국사 현장 강의 날입니다. 강의가 이렇게 많을 때는 목도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진짜 잘하면서 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즘에 엄청 잘 챙겨 먹었더니 엄청 토실토실해지고 있어요. 살이 쪄가지고. 자, 데일리 스케줄을 기록을 해볼 건데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스케줄을 기록을 하는 거를 1월 21일이면 21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날 밤에 기록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계획을 해놔요. 굉장히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짜놓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일날에 내가 이 계획을 스케줄을 잘 소화했는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평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는 하루는 온전하게 비워놨어요. 보통은 일요일을 비워놨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계획을 잘 지켰을 때 굉장히 유능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는 원래 그냥 계획이랑은 잘 맞지 않는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을 하고서 계획을 아예 안 세우게 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항상 이기는 싸움, 항상 지키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비워놓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오늘 역사, 한국사 뭐 7단원까지 보려고 했는데 다못 끝냈다라고 하면은 못 끝낸 부분은 온전하게 비워놨던 날로 옮겨서 공부를 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쉬는 단 하루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붐바붐바 춤을 추면서 보낼 겁니다. 이날은 할 일이 오전에 사실 영어 수업을 듣는 거랑 오후에 언니네 가족, 그러니까 사랑하는 조카 다나다누를 보는 거 외에는 공식적인 스케줄 없고요. 이런 날은 진짜 완전히 푹 쉬는 거죠. 화요일부터는 완전히 달려야 돼요. 1월 23일. 화요일 날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야 되는 강의가 21개 강의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3개 강의를 준비를 하고,
7개의 이 교실에서 똑같은 강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이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 준비량이 엄청 많습니다. 수능 세계사, 수능 동아시아사, 그리고 내신 세계사, 내신 동아시아사.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냥 똑같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의 내용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오는 문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수능 세계사, 수능 동아시아사 따로 분석하고, 내신 세계사, 내신 동아시아사 따로 분석하고, 또 내신은 서술형 대비로 해서 준비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를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화요일부터의 미션. 그런데 수업 준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재도 나와야 되잖아요. 중요하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연표 교재를 이제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표 특강. 교재를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고, 이거는 더불어서 3월달에는 내신 직전 대비 특강이 있잖아요. 교재를 또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5시쯤 일어나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는 좀 정신을 차려요. 입에 바로 뭐를 집어넣으면 저는 잠이 바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꽂힌 게 라라 스윗의 그 초코바 아이스크림인데 그거를 정말로 일어나자마자 먹어요. 입에 넣고서 초코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서 정신을 좀 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게시판을 관리해요. 요즘에 제가 열심히 관리하는 게시판이 바로 내신 프리미엄 케어 게시판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내주고 짝짝이들이 숙제를 이제 제출을 하는 게시판이 생겼는데 그 게시판에 있는 답안들 보면서 어떤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 격려해주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게시판도 관리를 하고 오전 9시 반까지는 세계사 강의를 모니터링할 거예요. 강의를 모니터링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작년에 이 설명은 조금 부족했네라고 하는 부분도 보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설명이 좀 효율적이지 않았으니까 고치자라고 하는 것들도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저 자신에 대한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수업 준비의 일환으로도 사실 제 강의를 보는 게 도움이 돼가지고 모니터링을 꼭 합니다. 10시 반에는 식사를 할 거고요. 1시 반까지는 동아시아사 강의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4시 반까지 준비 중인 교재 개정 작업을 합니다. 이때 제가 연구실에 나갈 거예요. 이동하는 시간도 기록을 해놓으면 이 이동하는 시간에 내가 어떤 거를 할지,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동하는 시간, 쉬려고 하면은 뭐 하면서 쉴지, 집에 도착해서 반신욕을 할 거면 반신욕을 하겠다 이런 것도 기록을 해놓는 편입니다. 자, 이동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바로 책 없이도 선생님의 음성만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북 강의를 들으면 좋겠죠. 학교 갈때 이렇게 이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 것도 좋지만 10분 내외로 강의를 정리를 해주잖아요. 학교도 가고 다시 하교도 하고 학원도 가면서 또 듣고 이러면서 이동 시간에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시 반까지는 출판사 미팅이 있고요. 8시까지 다시 이동을 해서 집에 오게 됩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할 거고요. 12시까지는 3시간가량 한국사를 준비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전날 계획을 세워놨다면 이 계획에 대한 평가를 그 당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진 거는 동그라미.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 X. 만족스럽지 못하다, 세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둬가지고 지키지 못한 부분을 다음에 또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체크해 나가시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선생님은 이제 수능이 끝나면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수능이 또 끝나게 되면 한 해가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2024년 1월 1일 카운트다운 그거보다는 2023년에 수능 끝났던 날 정말로 한 해가 끝났다라고 하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2024년 1월이 어떠세요? 이미 1월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1월달이 굉장히 설레고 즐거우면서도 살짝 힘들었던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워라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강의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신규 강의를 엄청 열심히 많이 찍는 바람에 체력적으로는 약간 힘들었지만 현장 강의를 정말 오랜만에 하면서 예쁜 친구들 현강에서 찍찍이들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서 맨날 스튜디오에서 혼잣말하고 혼자 농담하고 혼자 웃고 막 그랬는데 학생들을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강의도 훨씬 더 생기 있게 되는 것 같고, 저도 더 힘나서 강의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겠지만 올한해 진짜 건강하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계획이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애초부터 그냥 시작도 안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계획은 계속해서 쓰고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면서 나에게 맞는 계획의 형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치지 않고 내가 계획한 거를 끝까지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계획에서 나오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기적을 만드는 계획들 하루하루 잘 채워나가 봐요. 선생님은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짜면서 보내고 계세요? 계획을 짤때 나는 이런 집이 진짜 좋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글로 남겨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